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갖춰입고 바로 오늘은 한복의 역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의 역사도 준비하고 또 따로 우리나라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한복과 일본의 하카마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저의 나름의 반박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한복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한복의 역사라는 건뭐 일단 이렇게 여며서 입는 우리 이게 여기가 동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며서 입고 여기 저고리가 있고 치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족두리라든지 이렇게 머리 장식을 하고 버선을 신고 뭐 그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한복의 기본 그런 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저는 한복의 역사라고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삼국시대의 복식? 그때부터 이제 복식사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실을 짜가지고 이렇게 옷감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입기 시작한 것은 고조선 때라고 합니다. 고조선 때는 좀 거친 옷감이었죠. 이렇게 칡이라던가, 칡집 아시죠? 그거 짜는 그 칡. 칡이라던가 아니면 삼배, 그 삼으로 거친 옷감을 짜서 입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복식을 딱 틀에 맞게 갖춰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복식은 바로 저고리, 그리고 치마, 그리고 약간 폭이 넓은 남자들은 바지, 그리고 신발. 이렇게 옷감으로 덮어서 신는다던가, 가죽신을 신는다던가, 신발, 뭐, 그리고 머리에는 이런 모자 같은 거. 그런 식의 모자, 저고리, 치마, 바지, 그리고 이렇게 가죽 신발, 요런 틀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의 그런, 의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진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구려부터 봐야겠죠? 자, 고구려의 평민들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막 우리가 막 평강공주, 온달왕자 뭐 아무튼 뭐 이런 고구려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자주 보는 옷 스타일이죠? 약간 산타 느낌?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게 약간 산타 느낌이면은 고구려 복장 산타와 비슷해? 막 이러면서 또 산타를 따라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왠지 이번 생활한복 하카마 일본 기모노 논란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며서 입었고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그 좌우밈이라 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며 있어요. 여러분 좌우반전이라 그렇게 안 느껴지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쪽이랑 지금 똑같죠 지금 제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여며었대요. 이렇게 여미는 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여미게 된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의 평민들은 이렇게 옷을 입었고, 고구려의 이제 왕은 좀 화려하게 입었죠. 약간 역시 왕은 붉은색으로 옷을 입고, 거기다 금박 장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조금 이제 여인들, 좀 높은 여인들, 뭐 왕비라던가 높은 여인들은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와, 고구려 때부터 옷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좀 화려한 영향을 받아서 치마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우와. 비단 옷을 벌써부터 입었다라는 거죠. 고구려부터 이 고대에 이렇게 옷 스타일이 이런 고대 복식을 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이 옆에 옷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입고 싶을 정도로 색동 치마와 그리고 이렇게 딱 가운데 여미는 벨트.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긴좀 저고리가 좀 길었고 남자는 그 저고리가 밑에까지 원피스 스타일로 길었고요. 이게 긴 저고리에 가운데에는 이렇게 허리띠를 채우는 게 기본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미는 것도 그렇고. 자, 이게 고구려의 복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고구려 관련 주몽이라던가 이런 그런 사극을 보면은 볼수 있는 복장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 의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제로 넘어가면 백제 의상은 이제 한 번에 싹 보죠. 고구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백제는 또 고구려 계통이고 고구려로부터 온 유민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 양식하고 비슷해요. 거의 고구려랑 느낌이 비슷하구나. 근데 이 여자 마네킹 얼굴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오, 아무튼 고구려랑 비슷하다. 그닥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가면은 신라는 신라를 따로 준비했는데 신라 지금 제가 오늘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신라로 넘어가면 신라에서 좀 특이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신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은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저는 이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끈이 있고요. 저고리인데 어깨끈이 있고 저고리인데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리본을 앞으로 답니다. 그리고 약간 요렇게 좀 파여있으면 약간 여자의 가슴팍이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로브 느낌의 숄 같은 느낌으로 길게 이렇게 입어요. 요거 이제 통일신라 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신라 때는 거의 고구려백제 신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통일신라가 되면 여자들의 복장이 다소 야해진다는 거. 미실이 이렇게 입었죠? 이것은 바로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건데, 중국 역사상 당나라 의상이 제일 야해요. 당나라 의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당나라의 양귀비의 그런 포스터 같은 걸 보더라도, 당나라 의상이 매우 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자들이 뭔가 살짝 시스루 같은 느낌의 숄을 이렇게 어깨 둘렀죠? 옆에 오자 보면. 어깨 샥 두르고, 긴걸 두르고, 안에는 이렇게 파여 있어. 그래서 약간 좀 야해. 그래서 약간, 당나라 의상이 좀 섹시한 것 같아요. 그거를 실제로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판빙빙이 입고 있는 걸 보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좀더판 것도 있겠지만, 어우. 어우, 예, 어우야, 예,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 당나라 의상을 아주 그 중국 사극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좀 야하거든요. 이렇게 길게 로브 느낌으로 긴 저고리, 숄 느낌의 그런 긴 저고리를 입고, 가운데 이렇게 가슴팍은 좀 이렇게 섹시하게. 이 섹시한 의상이 통일신라에도 영향을 줘서 통일신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쁜 것 같아. 요거를 조금, 하얗게 예쁘게 웨딩드레스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팔뚝살이 고민이 되는 여자분들은 그걸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약간 커버가 되면서 살짝 그 파티 느낌으로 해서 웨딩드레스로 재해석해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이런 스타일로 입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에다가 긴팔 옷을 입고 거기다 덧입는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여자들의 그 비스트의 패션. 요즘 여자분들 이렇게 긴팔을 입은 다음에 거기다가 끈으로 된 원피스라던가 이렇게 덧대서 입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좀 요즘 유행이에요. 그런 거를 통일신라 때도 그런 스타일로 입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입으면 좀 약간 겨울에 추우니까. 예, 와, 이렇게. 이게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통일신라 때 받은 거다. 자, 그럼 이제 고려로 넘어가 볼게요. 고려 때 의상은 많이 화려해집니다. 통일신라 때가 워낙 또 귀족 문화고 사치스러웠잖아요. 그러한 스타일이 고려 때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고려 때는 위에 걸쳐있는 이러한 긴 저고리가 되게 화려해지고, 그 화려해짐이 극에 달해서 이 팔의 이 진동선도 넓어지면서 팔폭이 되게 넓어지죠. 그래서 되게 화려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고려 때 의상이에요. 고려 때 의상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려 때 대표적인 의상을 또볼수 있는 노국공주와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고려 말에 이제 몽고의 또 영향도 받았겠죠? 그래서 몽고의 영향도 받으면서 중국의 화려한 그런 복식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고려 말에 그 몽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족두리를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머리띠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여기다 족두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몽고의 영향을 받았어요. 몽고 말로 이제 고고리, 몽골인의 고고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족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몽골 복식. 그러면서 약간 점점점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게 이제 몽골 복식의 영향이에요. 원래는 저고리가 길게 입다가 몽골 사람들이 좀 짧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짧아지는 게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한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마 저고리, 당이. 요거는 이제 1927년에 남아있는 복식을 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갑자기 확 시간이 떠버렸죠? 어쨌든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당이는 좀 윗사람들이 원래 입었던 거예요. 중전마마급의 그런 궁궐 사람들이 입었던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당의를 입지 않았었죠. 요즘에는 이제 당의도 한복으로 많이 입기도 하죠. 고급스럽게. 자, 조선시대의 그러한 한복을 보여드리면,
조선시대 한복. 조선시대 한복의 이런, 그러한, 중간중간, 여기 있다. 저고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저고리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예쁜 언니가 그려져 있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정. 원래 여기에, 저는 이게 이제 생활한복이기 때문에 동정 대신 그냥 하얀색 면을 덧댔지만 실제로는 되게 빳빳한 동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요. 실제 원래 전통한복에는 이제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여기다 동정을 달았었거든요. 되게 빳빳해요. 빳빳한 원래 동정을 달고, 그리고 원래 깃이 요만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늬가 같아서 잘 티가 안 나지만 깃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옷고름이 원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한복이기 때문에 옷고름을 생략하고 옷핀으로 대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원래 옷고름이 있고, 소매가 있고, 우리나라 소매는 진동선이 요렇게, 약간 요러한 선이 있는데, 근데 배레가 꼭 이렇게 둥글다고 해서 꼭 한복은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직베레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베레가 둥글면 음식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할때 여기에 막 간장 묻고 막 이렇게 좀 번거로워서 직베레를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는 직베레도 많이 입었어요. 직선으로. 지금 저는 직선의 직베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 끝동. 뭐 이렇게 지금 저는 7부 스타일로 나온 것이고요. 뭐 이런 명칭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옛날 가정시간에 배웠던 이제 저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고리는 그렇고 이제 치마. 뭐 치마는 이렇게 싸개 치마라고도 하고 이제 안에다가 입는 치마도 있고 그리고 허리 치마라는 것도 있었어요. 덧입는 치마도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마를 지금 저는 이렇게 저고리를 안에 넣고 이렇게 덧입은 거죠. 왜냐면 이게 빨개졌네. 덧입으면은 좀 이렇게 치마가 이게 약간 위로 가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이렇게 핏을 봤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약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 입으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생활한복을 이렇게 좀 가운데 이렇게 허리를 좀 조이는 이런 식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안에다가 치마를 입고 거기다 저고리를 입었죠. 그치만 저고리를 또 넣어서 입는 유행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어쨌든 치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바지는 이제 남자들의 한복 바지죠.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고 허리를 입고 허리 쪽이 흔좀 이렇게 허리 쪽을 접은 다음에 한번 또 묶어주고 그 바지 폭을 또 한번 접어서 이렇게 묶어주죠. 이렇게 데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님을 묶는다고 하나? 그 아무튼 이 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원래 끝에를 이렇게 묶어주죠. 어쨌든 이렇게 좀 벙벙한 폭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있지만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철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철릭이 요즘 생활한복에서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바로 원피스 스타일의 한복이에요. 이 철릭은 원래 남자들이 입었던 거예요. 남자들 무관이나 무당들이 주로 입었던 겁니다. 이 철릭도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몽고의 영향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거는 실제 김덕령 장군의 철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철릭은 통짜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저고리 따로 만들고, 이렇게 허리 부분 따로 만들고, 치마 부분 다 따로 만들어서 이걸 꿰맸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통짜로 만든 게 철릭이라고 합니다. 마치 원피스 스타일로. 보시면 실제 이렇게 조선시대 사극 보면 무관들이라든지 임진왜란 때 무관들이 이런 걸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 때 이런 걸 많이 입으니까 옷고름 자체도 점점 이렇게 작아졌어요. 옷고름이 이제 크면 전쟁 때 이렇게 막 싸움을 할때 그게 막 거추장스러우니까 옷고름도 좀 작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요즘에 재해석돼서 생활한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철릭 스타일로 제가 예전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 요 한복, 요런 것도 이제 철릭 스타일을 재해석해가지고 약간 나시 스타일로 나온 거죠. 요거 제가 입은 거 보신 적 있죠? 제가 여기서 협찬받아서 입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소녀소녀하게 철릭 스타일로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릭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릭을 가지고 다소 뭐 유카타나 기모노랑 비슷하다고 또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철릭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많이 입었던 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지금 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의복을 쫙 보여드렸는데 제가 까먹고 안 보여드린 사진이 있어서
부여인, 고구려전의 부여인들이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걸 잠시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연명한 것때 이러한 복식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자, 허리띠, 이렇게 그리고 저고 긴 저고리, 바지, 신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기 고구려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의 공통점이라면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천을 두른다는 거. 그러니까 긴 저고리, 통이 큰 팔, 허리에 천 두르는 거. 뭐요 정도로 볼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옷 색깔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자주색, 붉은색, 백관의 색은 이제 초록색,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낮은 건 하늘색,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이 빨간색에 이런 연두색 저고리,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계층적인 신분 질서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거. 위계질서에 맞춰서 옷을 입기도 했죠. 이것은 예전에 골품 제도 때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사진자료는 요 정도 보여드리고요. 제가 그 영상 자료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짜잔. 삼국시대까지의 복식이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의 모습이었다면, 통일신라는 외국 문물이 들어와 삼국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복식이 등장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전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복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복식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강조한 한복의 원형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제시대의 한복을 살펴볼까요? 언어와 복식, 음식이 고구려와 같다라는 옛 문헌 기록을 보듯 고구려와 비슷한 형태였던 백제의 복식. 중국 양나라 시대에 그려진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사신도는 백제 관리가 중국으로 국사를 갈때 입었던 복장입니다. 포도 문양이 전체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파자마 형식의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포를 입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식 문화의 성숙기인 통일신라 시대의 의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새로운 복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복식이 지나치게 화려해지자 구세기엔 복식 금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인 후 통일신라의 옷은 화려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장회태자 이현묘 벽화에는 중국으로 파견된 통일신라의 사절단의 모습을 통해 당시 복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매가 훨씬 발해가 막 길어졌죠? 건국되던 시기의 벽화로 당시에도 우리나라 고유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아 바지의 폭과 길이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양복 바지와 같이 폭이 좁고 궁고를 입었습니다. 통일신라 귀족 부인의 의복입니다. 여인들이 길게 드리운 표를 두른 게 특징인데요. 이 표는 당나라 복식 제도인 영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수 표라고 있습니다. 하는 게 무슨 통일신라 시대 복식은 스카프 두는 고유 거예요? 복식 구조 위에 당 제도가 융합되어 저고리를 속에 입고 치마를 위에 입는 착장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복식을 살펴볼까요? 고려의 복식은 고려 도경 기록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고려 왕복 중 평상시 진물을 볼때 입은 옷, 상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정살권을 쓰고 자왕색의 소매가 좁은 착수포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왕색은 임금님만 입을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관경서분 변상도라는 고려 불교 회화를 통해 고려시대 왕비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온 왕비는 치마 위 저고리를 입은 뒤 소매가 넓은 대수포를 입고 그 위에 표를 둘렀습니다. 고려시대 원나라 영향을 받아 족도리를 썼는데요.
당시 송과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발의 귀족 여성의 의복입니다. 발의 여성들은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포를 입고 그 위에 운견을 걸쳐 입었습니다. 운견은 구름 모양의 숄같이 생긴 것으로 어깨를 덮는 의상으로 왕비, 공주, 궁인들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발의 때까지 제 발의 의상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발의 의상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운견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막 베이지 톤? 크림 베이지 스타일의 그런 구름, 그거는 요즘 화려한 한복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러한 복식을 가지고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다시 만들어도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그 통일신라의 그 포? 아까 포라고 했나? 이렇게 딱 걸치는 거, 숄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한복을 만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쭉쭉 이제 조선시대까지 한복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한복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복이 좀 간소화됐어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좀 이렇게 편리성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화려해집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후기의 기생들의 한복,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한복 모습인데 뒤에 있는 여자는 저고리를 좀 길게 입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녀인 것 같고요. 뭐 하녀나 그런 것 같죠. 짐을 들고 있고. 근데 말을 타고 있는 여자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의 옷차림을 봤을 때 저고리가 무척 짧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고리가 무척 짧아졌고요. 여기 가슴팍 쪽에 되게 넓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가슴 가리개라고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브래지어 같은 건데 요즘은 브래지어가 약간 여자들의 가슴을 강조해주고 약간 업시켜주는 그런 용도였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브래지어는 압박 붕대. 그러니까 그때는 미의 상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글래머가. 그래서 가슴이 크면 한복에 맵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최대한 압박해서 고기를 좀 호리호리하게 날씬해 보이게 엄청 누른 거죠. 그런 가슴 가리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저고리를 입고 가슴 가리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저고리가 너무 짧으니까 야한 거예요. 가슴이 진짜 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한 번 더 가슴 가리개를 그 위에다 덧댄 다음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요 부분이 되게 좀 날씬하게 보여지죠. 이때 기생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아녀자들, 높은 아녀자들한테 유행했던 패션이라고 해요. 조선 후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입고 있는 게 특이한 게 있어요. 치마인데 치마 같지 않은 바지를 입고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벙벙한 바지. 요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고 복식사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말군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허리치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앞치마의 역할을 한다던가 보온성의 역할을 한다던가 치마를 한 번 덧대 입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제 치마를 안에 입은 다음에 요 치마를 한 번 더 허리 여기다 덧대 입는 거죠. 그런 허리에다가 한 번 더 입는 허리치마가 존재했었는데 그런 허리치마 중에서 이렇게 말을 탈 때 여자들이 치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그냥 다리를 쩍쩍 벌리고 싶어서 이렇게 벙벙한, 이거 무슨 바지라고 해야 돼? 호박 바지 같은 그러니까 바지인데 이렇게 폭이 되게 넓은 이렇게 생긴 바지예요. 그래서 그걸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말을 타면 어쨌든 다리 부분이 조여져 있으니까 좀 야하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좀 마치 요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교복 입고서 교복 좀 길게 입고 교복 입고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교복 사이에 옷핀 꼽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복 사이에 옷핀 꼽는 느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말군이라는 그런 허리치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치마로도 나오지만 말군도 존재하고 있고 이 여자가 지금 말을 타고 있는 기생이 말군을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저고리가 무척 짧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저고리가 짧아지다 못해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치마 안에다가 저고리를 넣어서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고리가 너무 짧아지니까 이게 올리면 가슴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예전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은 아녀자들이 그냥 내놓고 다녀요.
그냥 오픈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아들 낳은 자랑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젖을 줘야 되니까 진짜 여기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뭐 브래지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고리는 짧고 여기 그냥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고 매우 놀랬다는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생각해 보면은 좀 오히려 더 위생적인 거죠. 왜냐면 요즘에 이제 모유 수유 같은 걸 하는 거 제 주변에 친구들도 하고 있는데도 보고 그러면 진짜 그거 모유 수유를 하면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기가 우유를 쭈쭈라 우유가 아니라 쭈쭈를 먹은 뒤 그걸 약간 통풍되게 말려야 된대요. 깨끗이 닦거나 말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바로 브래지어를 하게 되면은 되게 좋지가 않대요. 가슴 건강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뭐랄까 엄마 쭈쭈가 이렇게 건조가 되고 딱 이렇게 통풍이 돼야 깨끗해진 상태지 거기에 이제 브래지어를 하게 되면 땀 차고 좀 지저분해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게 다소 우리가 보기엔 야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햇빛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통풍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로 이해를 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실제 안효자들의 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고리가 정말 짧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슴 가리개식으로 좀 덧댔고요. 거기다가 치마가 이제 퍼지지 않게 한 번 더 허리끈을 한 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매를 한번 보세요. 소매가 원래 전통식인 이러한 스타일, 이런 식의 진동선이 있는 그런 소매가 아니라 보니까 좀 일자 소매인 느낌이 나죠. 직선으로 된. 직선으로 된 소매도 이렇게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도 입었다라는 거. 조선 후기 때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한복 스타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 그때쯤 되면 이제 옷 색깔이 약간 화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고름의 저고리는 등남을 기원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60년대가 되면 이렇게 포플린, 면에다가 이렇게 무늬 있는 꽃무늬 저고리를 입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인조견으로 약간 그런 복숭아빛 컬러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도 화려한 저고리를 입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자가 남편을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진이.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자들의 그런 머리 장식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머리 모자가 있었구나. 보면은 화관, 화관이라는 건 결혼할 때 쓰는 겁니다. 화관이 있고 족두리가 따로 있어요. 화관은 주로 결혼할 때 입는데 이 화관은 실제로 이 개성지방은 진짜 꽃으로 장식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화관입니다. 결혼할 때 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족두리. 저는 이게 족두리로 약간 좀 심플하게 만든 거죠. 요즘 스타일로. 그리고 굴레라는 것도 있고요. 조바위. 조바위 요거는 요즘 어린애들이 한복 입고 저 조바위를 많이 쓰기도 해요. 뭐 이 아얌, 뭐 남바위, 불기 많은 용어가 있네요. 약간 털 달려있는 거는 불기, 깃불기 이렇게 털 여기다가 하는 것도 있고 가리마, 장옷 이렇게 가리는 거. 전모. 전모는 주로 기생들이 썼던 거고 전모에다가 한번 이렇게 시스루로 가린 것은 섹시해 보이는 이런 건 너울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복식사를 막 그런 신발부터 모자랑 머리 막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심플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조선 후기 때 그러한 복식들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 요즘에는 한복이 또 다시 번성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유행하고 있죠. 생활한복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꽃모자, 화관. 실제로 이런 화관이 진짜 있었어요. 개성의 개성 원삼이고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화관을 썼다라는 거. 근데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결혼식만은 정말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싶던 그런 열망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화려한 화관을 썼다라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서양식 결혼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이렇게 이거를 충분히 재해석해서 화려하게 우리나라 스타일로 입고 예쁘게 화관을 쓰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화관 너무 멋진데? 실제 꽃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성의 원삼 그리고 실제 이렇게 화려한 화관을 썼던 적이 있다라는 걸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아,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자, 어느 정도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한복의 역사는 심플하게 쫙 살펴본 것 같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화려한 한복도 많고, 우리가 몰랐던 뭐 천릭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통일신라 때 약간 뷔스티의 느낌의 드레스 같은 한복도 있었다라는 거. 저는 발에 그 운구라고 하는 약간 숄 같은, 망토 같은 느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복이 점차 발달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시스루 느낌으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한복을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사임당 역을 맡았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한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인 이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이영애 씨의 한복 화보를 보여드렸는데 이 지금 이영애 씨가 입은 한복 스타일도 가슴 쪽을 세게 이렇게 조임으로써 약간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기생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날씬함을 강조했던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한복을 입은 것 같아요. 저고리를 짧게 그리고 허리 쪽을 딱 이렇게 좀 여미는 이런 스타일도 저도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너무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모시와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의 그런 옷감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재해석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생활 한복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여자들이 많이 입고 학생들도 허리 치마를 많이 입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한 생활 한복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한복이 많은 사람들이 입고 발전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요즘 남자도 한복, 생활 한복 멋있게 나와요. 남자분들도 좀 생활 한복 한번 입어볼까?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 요러한 생활 한복, 좀 예쁜 생활 한복 이런 거 여자분들. 그래서 한번 요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추석 때 생활 한복을 입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